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오늘은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월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보더감 주차장입니다. 검색해서 보더감 주차장이라고 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평일이라서 주차할 자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주차 공간이 한 30여 대밖에 안 되고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여기에 차를 댄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굉장히 고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더감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런 철 계단이 위쪽에 하봉, 중봉, 영봉으로 계속 이런 철 계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더감 올라가면서 충주호를 한번 봤는데요. 이때 볼 때도, 아, 충주호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건 괜히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에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더감인데요. 이 보더감은 큰 절이 아니고 딱 봐도,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볼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후터만 보고 바로 영봉 쪽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보더감 옆으로 길을 통해 내려가면 보덕굴이라고 있습니다. 보덕굴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덕굴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계단을 쭉 내려가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100m 이내에 보덕굴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굴이 보이죠? 주변 경치도 좋고 한데 밑에 잡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안와본것 같은 그런 굴이에요. 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이굴 안이 상당히 넓습니다. 굴 안에 불상도 있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넓죠. 혼자 왔으면 살짝 무서울 수도 있을 정도로 음산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 괜찮아요. 한번 보실 만한 석회 동굴입니다. 근데 앞에 불상이 하나 딱 보이죠? 자, 밖에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 봤는데, 굴이 상당히 크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자, 이제 영봉으로 향해 갑니다. 지금 보더감 주차장에서 영봉까지는 한 3.5에서 4km 정도입니다. 지금 보덕굴까지 갔다 와도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 거의 제가 볼 때는 날로 먹는 코스예요. 물론 경사각도 높기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 초반에. 근데 출발 높이가 434m예요. 아, 충주가 너무 이쁘네요. 월악산의 전체 높이가 한 1100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올라가는 거리는 높이만 봤을 때는 한 600, 한 7, 8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관악산을 오르는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날로 먹은 산은 가장 대표적으로 날로 먹은 산은 함백산이었습니다. 출발해서 거의 한 100m만, 150m만 올라가면 정상이 있더라고요. 차가 거의 끝까지 올라가니까. 어쨌든 월악산은 많이 힘들이지 않고 지금 하봉 쪽으로 가는 계단인데요. 여기 중간에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절벽이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정말 절벽이 기가 막혀요. 계단이 쭉 있는데, 만약에 계단이 없었다면, 못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벽이 정말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봄날이라서,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경치가 완전히 이렇게 화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끗하진 않죠. 5월 말이 월악산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을에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더 와볼 생각이에요. 자, 굉장히 이쁘죠?
앞에서 주차를 보더감에도 하는 게 주말에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보더감에 주차를 하고 저희가 덕주사 쪽으로 내려갈 건데, 월악산은 세 군데 포인트가 있어요. 덕주사 말고 신덕사 쪽도 있는데 거긴 별로예요. 덕주사 쪽으로 내려가는데 덕주사에서 보더감까지 택시를 타고 올수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택시가 그냥 카카오로 절대 잡히지가 않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월악산 콜택시 혹은 중간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월악산 콜택시에 전화하면 실제 카카오 요금으로는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35,000원을 내야 됩니다.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죠? 근데 35,0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아요. 꼭 보더감에서 덕주사로 가시길 바라는데, 자, 주차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가장 좋은 팁은 먼저 월악산 콜택시를 먼저 검색을 하셔서 예약을 하세요. 그래서 덕주사 쪽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는 음식점도 많고, 덕주사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그 택시를 타고 보더감까지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등반을 시작하시면 가장 좋은 코스로 월악산을 타시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월악산을 가실 때는 꼭 보더감에서 덕주사까지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출발할 때는 덕주사의 차를 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온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버스 없고요. 평일엔 특히 없고요. 택시 안 잡힙니다. 평일엔 특히요. 그러니까 꼭 예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하봉, 중봉, 그리고 영봉까지 왔고요. 지금 영봉에서의 모습이에요. 네, 충주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영봉 사진을 영봉에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영봉까지 오는 게 실제 거리로 한 4km 정도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조금 안 걸렸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빨리 올라온 편이고요. 제 친구들이 같이 왔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올라오실 선천 필요는 주차가 없고 있어. 오면서 올라오면서 경치 너무 좋으니까 사진 찍고 영상 찍으시면서 올라오시길 바라고. 아니, 내려가는 길인데 지금 이 절벽이에요. 이 절벽을 계단 없인 절대 못 가겠죠. 지금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찍고 있는 건데요. 계단도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내려오셔야 돼요. 이 보면 어떻게 아찔하죠? 근데 사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 보세요. 계단이 너무 이뻐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산에 계단이 있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도대체 이거를 누가 만들었나가 너무 궁금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이 만드신 분들은 정말 칭찬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영봉에서 마예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예봉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이런 식으로 능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보면 발목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바닥이 물퉁불퉁하고 자갈이 많아서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힘들지는 않아요. 자, 지금 마예봉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마예봉은 사실 뭐 봉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마예봉은 사실 볼게 없고, 내려가는 길이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이 내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경치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산의 모습. 지금,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지금 월악산의 모습인데요. 이 경사면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런 경사면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경사면인 것 같아요. 물론 등산로는 그쪽에 없고요. 사냥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양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나 봅니다. 중간중간에 양의 배설물 같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실제로 보기는 어렵나 봐요. 자, 사진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지금 같은 날인데 영상이 아무래도 좀더 흐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마예봉을 지나서 마예 불상이 있는 마예 불상을 보러 마예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에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벽에다가 네, 마에불이 지금 보이고 있죠? 저렇게 암벽에다가 양각이나 음각을 통해서 이렇게 불상을 새긴 것을 우리가 마에불이라고 하죠. 이게 마에불은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는 마의태자라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에 나라를 이제 넘겼죠. 그래서 마의태자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경순왕을 굉장히 뭐 아버지니까 아버지 경순왕에 대해서 되게 애도도 하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라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니까 되게 막 금강산에 가서 초급 목표하며 살았다고 하죠. 근데 그 가는 중간에 월악산에서 저렇게 마의불을 새겼다고 합니다. 네. 덕추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길은 굉장히 꽃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면 꽃길로 올라와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경사가 심해지니까 오히려 되게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건대 지금 덕추사까지 내려왔는데요. 덕주사 쪽에서 올라오지 마시고 보도감 쪽에서 꼭 올라오시길 바라고 지금 덕주사 앞에 약간의 개울이 있어서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사진을 잠깐 찍었고요. 덕주사는 좀큰 절이에요. 근데 제가 좀 앞에 이게 쭉 들어가 보니까 여기 절터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절은 그렇게 오래전에 지은 절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전에 지은 좀 오래된 절이 보이긴 하는데 절터는 굉장히 큰데 역시 뭐 평일이라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콜택시를 전화하면 저희도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는데 저희는 한번 내려가 보자 해서 걸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걸어 내려가면서 볼 만한 게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덕주산성, 지금 덕주산성의 모습이거든요. 이 덕주산성 보는 정도? 뭐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사실 여기서 그냥 택시 타고 보도감으로 갔으면 되게 편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미리 알았으면 여기다 주차를 하고 택시를 타고 보도감에서 올라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악산에서 일일 일산 등산 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